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한 무무와 상미. 그런데 출국 당일. 상미야 미안해. 나 늦잠 잤어. 금방 갈게. 뭐? 요새 대기줄이 얼마나 긴데 비행기 놓치기만 해 가만 안 둬? 공항에 먼저 도착해 출국장에 대기줄을 선 상미.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뒤늦게 공항에 도착했다는 무무가 어디쯤인지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나 지금 줄 서 있는데 어디야? 어, 나 아까 들어왔는데. 자기야, 아직도 줄 서 있어? 공항에 늦게 온 무무가 상미보다 먼저 출국장을 통과한 겁니다. 뭐야, BTS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BTS라고요? 자,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밖에 상상이 안 되죠. 남들이 공항에서 길고 긴 대기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일일이 여권 보여주는 대신 무무는 슥 하고 얼굴만 보여줬더니 출국장을 10초 컷으로 패스. 바로 2023년 7월에 도입된 스마트 패스를 이용한 건데요. 요즘에 이거 하고 있지. 아, 이거? 어, 아시는군요. 이거 미리 등록해야 하잖아요. 네, 등록해야죠. 정기자 등록하셨습니까? 등록을 했는데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저거를 네. 등록을 해놓은 게 풀메이크업일 때 등록을 해놔가지고 수영이 씁쓸하다. 어, 진짜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갔는데 계속 들인데 안 되는 거야. 네. 그냥 어떡해. 옆으로 그냥 갔어요. 황당해, 황당해. 너무 얼굴이 달랐나 봐.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뭐야, 공항에 VIP 전용 출구 만들었나?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네. 저 이용해봐서 아는데 네. 전혀 뭐 VIP랑 관계없어요.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휴대폰에 스마트패스 앱 설치하고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만 미리 등록해두면 끝! 안면 인식만으로 빠르게 출국장을 패스! 출국장에서 여권, 항공권, 주머니, 가방에 넣었다가 또 찾고 꺼내고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수십 분 줄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출발도 전에 힘 빠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다. 전 이용해봐서 얼마나 편리한지를 압니다. 그야말로 K-이미그레이션이네요. 네. 출국장을 거치면 시작되는 또 다른 기다림. 탑승구 줄도 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 탑승구 줄에도 스마트패스를 도입. 앞으로 이 꿀 기능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단하다. 이제부터 스마트패스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여행 떠나기 전 더 이상 공항에서 진 뺄 일 없습니다.